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도 코멘트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핑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악재 하나하나에 네. 굉장히 또 쉽게 흔들리는 장인 것 같은데 자,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올라갈만 한데 올라가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내릴만한 악재는 뚜렷하게 없는데 또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떠한 이유를 들면서 지금 오르지 못하느냐.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. 물론 12시 반 이후로 지금 현재 1시 기준으로 조금씩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메이저 주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또 큰 매력도를 느끼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수급이 딱 끊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불과 이제 주초만 하더라도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수급이 지속되지 못하다 보니 이제 조정이 바로 나와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. 여전히 지금 반도체 IT에 대한 힘이 좀 약합니다.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또 삼성전자가 빠지고 그러니까 동시에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반도체 IT를 비롯한 기술주의 힘이 굉장히 지금 모자란 상황. 하지만 그 대안으로 이제 개별 테마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. 뭐 제이트리온 그룹주 혹은 이제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뭐 파미셀이라든지 HK 이노엔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정제 마진으로 이제 정유주들이 강세예요. 에스오일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지수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오늘 이 조선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지속적으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만이 개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전 흐름이다.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의 핑계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. 이것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부담이 되고 있고 시총 상위주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수는 여전히 갇혀 있는데요. 그럼 오후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? 네, 지금 외국인이 이번 달 선물 옵션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매도 포지션을 이제 청산을 하려면 매수 주문을 넣어야 돼요.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판매수라고 부르는데 판매수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4월 28일날 저점 가격이었던 64,500원 이탈이 됐게 되면 그때는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64,500원 이상에서 잘 마무리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은 극명하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시총 상위 종목분들 저는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개별 테마주 쪽으로 좀 붙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. 뭐 앞서 테마를 좀 짚어드리면 정유 혹은 조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제 선별적인 움직임도 기대해볼 수 있는 오후장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